농사지 육남매 키웠지요. 자식 농사 끝나면 일 좀 쉬나 싶었는데 아니라시오. 우리 영감 인생이 쉬시기란 없어요. 영감 혼자 절하고 일하고 다니는 게 안쓰러우니까 나도 좀 도와볼까 싶어 따라 나서곤 하지요. 할머니는 어디 편찮으세요? 예. 무릎이 아파서 죽겠어요. 다리 아프다 그런 건 뭐 이러기 싫은 그런 소리지. 뭐요? 아니 땡볕 좀 더 부상할까 싶어 따라왔는데 아주 고렇게 이쁜 말만 쏙쏙 뽑아요 봐요. 예? 요놈만 하고 조금 쉬어요. 하다가는 이분이다 이렇게 다 해야 하는데 오늘 이거 다 하려고 그래요? 아 이걸 남기면 언제요? 누가 해주간? 저 영감 맘대로 쉬어. 나는 기운이 딸려갖고 좀 쉬어야 가시오. 조금 앉아 쉬어요. 근데 잠깐 뭐 하는겨? 아 지금 빨리 일하라고 지금 나한테 시위하는겨? 바로 그 앞에. 아 10분도 못 쉬었어 조금. 아 나는 한 10분 앉았을라나? 전 양반은 일하다가는 말할 시간도 아까운 사람이란께. 잘 안 쉬어요 일할 때? 예, 잘 안 쉬어요. 쉬기도 잘 안 해요. 죽게 그냥 허는겨 아주. 그러니 내가 걱정이 돼요 안 돼요? 천직이지. 뭐가요? 뭐야 농사 짓는 게. 아 죽는 거지. 아직 놀면 누가 돈다고 돈 주고 하지. 죽더라도 할머니한테까지 해야지. 91살 40살까지 하는 게고 100살까지 해야지. 아이고 징그러운 소리 말아요. 앞으로 20년은 좀 더 한다는 얘긴디 그렇게 였다가는 정말로 골병나서 쓰러질 수도 있슈. 같이 사는 마누라 걱정은 안 해요? 백관일은 100점이지 잘하는 게. 집안일은? 네. 아 집안일은 빵점이요 이런 거 하나 그래 음식. 밖에서 일하느라고 그렇게 날아댕기니 집에 오면 배터리가 남아있겠슈. 이럴 때는 확실하게 충전을 해줘야 한다니까요. 식사하셔요. 놀라지들 말아요. 야, 이 높이 처음이에요. 빙수인 줄 알았어, 빙수. 하루 종일 안 쉬고 일을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힘이 어디서 나가슈? 밥심이지. 우와. 삼지 이렇게 먹어. 우와. 형님 냉기면 아픈 양반이요. 밥 먹는 게 무슨 죄야. 이러고 밥 먹는데 놀고 먹어. 어, 잘하셨어요. 밥이 적어봐요. 아이고 오늘은 밥이 조금 작아요. 그러면 자기도 조금 잡수야지. 그냥 먹어. 아 그러고 자기는 한 사발이면 그럼 다 잡수니 내가 죽자냐 나. 그러면 자기가 냉기야. 냉기기는 똑같이 불러요. 그게 그 소리가 말이야. 냉기려면 물 말아 다 물 말아 버려. 다 먹어야지. 더 먹어야지. 어쩌고 이래 더 달라. 밥이 중요하시군요. 아 그러면 할머니는 뭐 드시라고 그렇게 다 드세요? 아 자기가 싸주고서 안 먹는 걸 어떡해요. 안 네? 먹을 안 먹으려고 자꾸 그 양을 꼭 드셔야 되나 봐요. 보통 소리 완전네. 아 자기가 알아서 먹을 거 해야지. 내가 밥에 먹어라 잔소리라고 할 거 아니야. 이렇게 내비 들은겨. 자 영감이야말로 답답해요. 아무리 밥이 좋아도 그렇지 마누라밖까지 탐낸 영감이 세상에 어딨어요? 밥이 좋으세요 아내분이 좋으세요? 밥이 좋지. 야. 아 내가 밥을 잘 가져. 아 이거 그 무릎을 하도 안 하지. 아이고 오늘도 한 그릇 뚝딱이네요. 와. 160은 평생 못 볼 영감이지 뭐. 잘 드시면 좋네요. 그 나이 이만큼 건강하면 됐지 뭐. 더 바랄 게 있겠슈. 오늘은 왜 영감이 일을 먼저 하잔술을 안 하나 모르겠네. 저기 꽃을 많이 흘렀지? 네. 그러면 저기 광들 좀 가자고. 광들은 가요? 저수지 물건가? 저수지 물건가? 어, 놀러 가는 거죠? 아이고. 어때요? 가. 나 머리도 안 빗었는데. 아이고. 아, 웬일이야. 용감이 일하려고 놀러 가자고 하고. 윤기가. 가자고 할때 얼른 가야요. 왜요? 더 늙으면 못 가요. 다리 더 아프면 못 땡이지. 그러니까 덜 아프면.